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23일, 예, 화요일인데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네요. 예,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또꼭 좋은 정보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볼까요? 오늘 영상 순서는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보였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 증시 전망, 또 유망한 섹터, 오늘 또 신규 새내기주 마인드랩이 상장되는데 그 회사 잠깐 설명 좀 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께 무료 추천 돈으로는 한 종목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어유 좀 빨간불이 많이 나왔어요.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다가 엔비디아도 쭉 올려다가 막판에 좀 조정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그래도 좀 이것도 이제 플러스로 했는데 쭉 올려다가 좀 내리는 그런 흐름. 빅테크 종목들이 좀 내렸고 반면에 이쪽에 뭐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또 산업재, 일본 이제 구경제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파월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뭐 금리도 좀 오른 영향이 있네요. 뭐 대략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보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좀 이제 장대 음선을 드리웠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장대 음선, 이게 해서 좀 이제 쌍구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다우존스도 물론 뭐좀 약간 강박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것도 20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조정이 더 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또 그래서 반등 나올 수도 있겠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내려도 큰폭 내리진 않을 거예요. 뭐 나스닥이 왜 저렇게 많이 내렸냐면 얘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가 내리는 거잖아요. 다 키맞추기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뭐 대략 이제 코스피는 그동안 워낙 못 올랐잖아요. 양선이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반도체 섹터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이 회장 부회장의 눈부신, 예, 그런 활동 때문에 그렇죠. 또 미국도 뭐 좋았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그런 영향. 코스닥이 좀안 좋았어요. 많이 올랐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종목들이 좀안 좋고 2차 전지도 어제는 조정이 났죠. 성장주들. 네, 그래서 일단 정고점에서 좀 누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번 조정이 뭐 1010포인트 또 만약에 내려 1000포인트 이 중, 여기서는 지지가 될 것으로 봐요. 많이 올랐고 좀 소파동에도 조정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종목 장세와 로테이션을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수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것은 차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일부, 일정 부분, 그 다음에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종목 무료 추천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인드랩이라는 그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AI의 그런 회사인데 기술 특례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사실 뭐 경쟁률도 뭐한 90대 1 정도 됐고 또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물량이 37%나 돼요. 우리가 그때 지오 엘리먼트 같은 거 그건 조금 기억이 틀리죠. 지오 엘리먼트는 21%에다가 그쪽 기술 뭐 반도체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하게 우리가 막92%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3연속 상한가에서 멋진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초단기에. 근데 이 회사는 기술 특례 그 상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주요 거래처가 뭐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제 BTV 쪽이죠. 현대아상 등 이런 데 있는데 뭐 오랫동안 서로 이제 거래는 유지하고 있어요. 뭐 음성 생성이라든가 뭐 자연어 처리라든가 얼굴 인식 뭐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속기사, 또 경비원, 그래서 뭐 돌보미, AI 돌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 오케스트라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상반기 매출이 30%밖에 안 돼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고 영업이익 적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공모가도 2만 6천 원에서 3만 원까지 했는데, 예, 최상단에 3만 원에 결정이 됐다. 그리고 또뭐한 달짜리 보이스도 말량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랩은 참고하시고요. 또 투자하실 분들은 만약 공모가 이하로 온다라면, 공모가 좀 이하로 온다면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흐름 봐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신규 상장주가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이 좀 다다 좀 워낙 이제 유동성이 좋고 시중에 그래서 조금 더 오버밸류된 예, 그런 게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익 내는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어제도 우리가 지금 장에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내렸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뭐 반도체 섹터도 또 이제 소부장에서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근데 삼성전자의 교훈이 뭐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 그래서 낮은 가격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답이고, 이때 이제 또 매수하면 고생하시죠. 개인투자들이 또 매도가 나니까 이렇게 주가가 갭하는 겁니다. 참 청개구리 같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답이다.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몇개안 보실래요? 하나 플러스 같은 잠깐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런 것들 확률이 다 잡는 포인트거든요. 상승되면 눌림. 어제 같은 경우도 6% 올랐어요. 이게 최근가요? 삼성전자만 크게 보이나요? 물론 삼성전자 이제 그 국민주고 좋지만 내 계좌에 또 투자액이 뭐 적으신 분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제 이제 우리가 잡았던 것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비덴트 같은 거 상승 다음에 눌림 비덴트 같은 거 보실까요? 아주 멋지게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초단기 9%.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비덴트 9% 수익 내서 400만 원 인정 올리셨어요. 이게 다다 이제 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죠. 이것뿐만입니까? 또 150만 원, 또 450만 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날짜별로 올리셨는데 뭐 3일 동안 2,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시고. 그래서 요즘 제가 참 보람도 느끼고 우리 가족들 핫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비덴트도 어제 다 이렇게 눌리면서 오늘 또 이런 종목도 한번 공략할 만하겠는데 제가 황미끼를 포착해 놨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게 최고다. 최근에 5G 아주 괜찮았죠. 황미끼 5G에서 대장이 뭐죠? HFR이에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예, 버라이즌 CEO를 만났죠. 다 압수관합니다. 자, 바이든이 1조를 인프라에 투자할 때, 물론 이런 뭐 건설이라든가, 뭐 도로,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5G 미국에서는 이거에서, 그럼 버라이즌, HFR,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압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38% 올랐어요. 또 삼성 관련해서, 자율주행에서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인포뱅크도 있고, 뭐 라닉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거 삼성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이것도 예, 에이테크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HFR은 죄송합니다. 버라이즌하고 좀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에이테크 버라이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 5G 장비 중에서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멋진 수익을 얻습니다. 황미께 포착한 게 얘기예요. 그럼 더러운 종목이 뭐냐? 바로 네오이즈 홀딩스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죠. 근데 네오이즈는 너무 못 갔어요. 이거 한번 관심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1차 여기 뭐한 3만 1,500원에 3만 금융주 2,000원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VIP 우리 가족님께는 아주 멋진 종목 또 안전하게 할수 있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 함께 싶은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계좌 수익 보셨죠? 그러면 저와 친구가 되는 건 간단해요. 저는 이제 그 VIP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IP 클럽에서 요즘 뭐 최고의 수익률, 수익 1등방 소문이 자자한데요. 일단 여기에서 mtnw.co.kr 접속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월간 베스트 여기 좋은 정보 회원 가입 누르시면 이거 얼른 하세요. 혹시 왜냐면 이거 어제 제가 무방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플러스 5일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플러스 3일까지 더 추가로 돼요. 그래서 오늘 회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멋진 종목
함께 하셨으면 해요. 아셨죠? 오늘 기대도 좋아요. 제가 간다면 다 갑니다. 오늘 급등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1600-5908 8시 이후로 전화 주시거나 8시 전에는 010-9576-3345 여기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8시 이후에 우리 그 상담원이 전화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들 뭐 하여튼 멋진 수익 우리는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지금 매수한 좀 내린 것도 있지만 손절하면 손절한 정보 그대로 다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멋진 정보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